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의 제너럴 매니저는 우리 모두가 쓰는 돈의 절대적인 통제를 계획하고 있다. 아우구스틴 카스텐스는 최근 크로스 국경 지불, 미래를 위한 비전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에서 그는 중앙계획자들이 보는 문제와 그들의 해결책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오늘 누가 100달러 지폐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고 오늘 누가 1000페소 지폐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CBDC와의 주요 차이점은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책임의 표현의 사용을 결정할 규칙과 규정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시행할 기술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텐스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프라이버시를 없애고 중앙은행가들이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했는지 정확히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도구로 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 수십 개의 중앙은행이 CBDC를 연구하고 있다. 그 노력은 현금과의 전쟁에서 큰 상승세를 나타낸다.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다. 그것은 전적으로 관료들에게 그것을 채택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출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디지털 돈을 도입하는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미 떠다니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만기일이 정해진 경기부양자금을 발행할 수 있어 저축보다는 지출을 강요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특정 지리적 경계에 대한 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행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들은 승자와 패자를 뽑을 수 있고 일부 상인이나 산업을 선호하거나 다른 상인들을 짓밟을 수 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소한 문제는 미국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많은 통제권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생활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돈을 채택하는 것은 도전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금과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몇 가지 강력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정부 이전 지불이 디지털 통화로 전환되는 것을 상상하기 쉽다. 사회보장, 메디케어, 복지식품 쿠폰 및 기타 혜택은 새로운 CBDC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판매업자와 계약자들이 새로운 토큰으로만 지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카스텐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공약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들은 공정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그들은 중앙은행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범죄자, 세금 부정행위, 돈세탁자,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대중들이 중앙은행들이 팔고 있는 것을 살 것인지 여부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CBDC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다음 달 블록체인 기반 CBDC 파일럿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해 다양한 이용 사례에서 디지털 원화를 시험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인터넷 대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계열사들이 국내 최초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파일럿을 위해 일하기 위한 최고의 경쟁자들 중 하나이다. 월요일 한국은행이 디지털 원화 파일럿 참가를 위한 예비 입찰 결과를 발표했다고 현지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 네이버 계열 라인플러스, 대기업 SK그룹이 10개월간 CBDC 시범계약 신청을 한 3대 기업이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원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실행할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은행은 다음 달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일럿은 2022년 6월까지 운영되며 연구 예산은 49억 6천만 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일럿은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CBDC를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행은 CBDC 발행, 판매 전자결제 및 결제 디지털 아트워크 및 저작권 구매와 관련된 잠재적 사용 사례를 탐구하고자 한다. 한국은행은 5월에 CBDC를 출시하는 것의 이익과 의미를 연구하기 위한 기술 파트너를 선택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시작했었다. 중앙은행은 지난 2월 CBDC에 관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원화 유통을 시험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 소식은 라인플러스가 CBDC를 발행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적화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라인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김일성 중심의 지불 결제 및 고속거래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디지털 통화를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순위에 합류했다.
에미레이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은 이것이 2023에서 2026 전략에 포함된 7가지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암호화폐로의 전환 이외에도 그것은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같은 다른 최첨단 기술을 채택할 것이다. 이 노력은 UAE의 세계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중앙은행은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월에 UAE는 중국과 협력하여 MCBDC 이니셔티브를 추진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분산 원장 기술의 활용을 탐구하기 위한 개념 증명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그 전에 UAE는 프로젝트 에버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통화를 테스트해왔다. 중국, 스웨덴 그리고 몇몇 작은 섬 국가들은 지금까지 CBDC 경쟁을 이끌고 있다. 베트남 총리인 판민은 중앙은행에 이달 초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를 시범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EU는 빠른 속도로는 아니지만 디지털 통화로 나아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올 여름 CBDC 중심의 연구 논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020년대 중반에 디지털 유로화가 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M&A 지역에 관한 한 더 작은 나라들은 UAE의 예를 따를 것 같다. 한편 아프리카의 가나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시범적 프로세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채택되고 있다. CBDC 계획을 발표한 가장 최근의 나라는 가나다. 맥스웰 오포코 아파리 박사는 가나은행 제1부지사인 가나은행의 최근 기조연설에서 가나은행이 CBDC의 시범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CBDC의 목표는 경제를 현금 라이트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다. 오포코 아파리는 최근 워크숍에서 CBDC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으며 CBDC는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BDC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금융 포함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CBDC는 또한 지불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보안 기능으로 설계하는데 시간을 내야 하며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교훈을 얻기 위해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단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CBDC는 샌드박스 환경에서 테스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더 많은 혁신과 시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오포쿠 아파리는 또 디지털 통화는 디지털 결제와 금융 서비스에 디지털 전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앙은행의 일부라고 인정하면서 CBDC는 디지털 거래에 더 많은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나에서는 현재 암호화폐가 합법적이지 않지만 제1부지사는 현재 이 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팀이 있다고 말했다. 가나의 CBDC 발표는 나이지리아의 최근 2021년 말까지 준비될 예정인 자체 CBDC의 출시를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탄자니아는 또한 최근 사미아 술루후 하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암호 금지 정책에 대해 유턴했다. 이 나라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여 국가의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